안녕하세요. 데이비드 5분 영어 데이비드 쌤입니다. 자, 오늘은 중학교 3학년 투부정사인데 이제 형용사적 용법,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의 문제, 시험에 반드시 비슷하게라도 나오는 문제 쌤이 하나 뽑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하는 거를 알아야지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어느 정도 잘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선생님 이제 강의 듣기 전에 한번 딱 일시정지하고 혼자 한번 풀어보세요. 혼자 풀어보시고 자기가 체크한 게 답이 맞는지, 과연 본인이 맞췄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 그리고 자기가 투부정사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시면은 쌤 영상에 보면 있어요. 투부정사에 관련된 영상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문제 같이 이제 문제 영상 풀면 되겠어요. 자,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것은, 자, 어법상 틀린 거. 쌤이 항상 얘기하지만 각 단어마다 그 문법이 이제 있죠. 그 각 단어마다 문법이 있단 말이에요. 두 개씩. 그 문법을 중점적으로 보세요. 학교에서 그 단어, 1단원이면 1단원, 2단원이면 2단원, 그 단원에 해당 안 되는 문법에서 틀린 거를 물어보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번에 배운 단어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기 때문에 투부정사를 중점적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투부정사를 중점적으로 보지 엉뚱하게 뭐 다른 데가 틀리지 않을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다섯 개 한번 일시정지하고 문제 풀어봤다 생각하고 쌤이 하나씩 자 같이 풀어봅시다. 1번, 일단은 to say, 여기가 이제 투부정사네. It's time to say goodbye. Goodbye, 이제 작별, 작별해야 할 시간이다. 그래서 이거는 수거로 It's time to 동사 원형. 그래서 뭐뭐 할 시간이다. 이런 뜻이죠. 굳이 얘기하면 이제 to say가 앞에 있는 이제 time, 시간을 꾸며주니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죠. 얘는 틀리지 않고 잘 썼어요. 맞아요. 두 번째, Brian is not the kind of boy to terrorize. Brian은 그런 소년이 아니래. 어떤 소년? 거짓말하는 그런 나쁜 애가 아니다. 이것도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죠. 앞에 있는 보이를 꾸며주니까. 자, 이것도 맞는 문장이고. 3번, I have a funny story to tell you. 나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 너에게 말해줄 이야기. 이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4번, We will have an opportunity to talk later. 우리는 기회가 있을 거래. 어떤 기회?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을 거다. 이것도 opportunity, 기회를 뒤에서 꾸며주니까 얘도 투부정사 맞죠? 자, 5번, You should take warm something to wear. 자, 너는 take가 이제 뜻이 많은데 여기서는 이제 가져가다라는 뜻이겠네요. 가져가다. 그래서 너는 가져가야 된다. 따뜻한 뭔가인데 어떤 뭔가? To wear, 입을 뭔가. 그래서 이것도 투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이긴 한데 얘는 틀렸죠. 자, 어디가 틀렸냐? Something 때문에 틀렸죠. 자, 뭐뭐 선생님 강의에 있는데 뭐뭐 thing, 뭐뭐 body, 뭐뭐 one 요런 걸로 끝나는 대명사들은 뭐 예를 들어 something, someone, 뭐 anything, anybody, 뭐 everything, everybody, everyone 이렇게 thing, body, one 요렇게 끝나는 대명사들은 형용사가 뒤에 와야 돼요. 형용사가 뒤에 오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와야 돼요. 이거 순서를 꼭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 예문으로 적용하면 warm이 틀렸죠. 자리가 warm이 something 뒤에 와야죠. 그래서 something warm to wear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warm 자리가 틀렸다. 가운데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따르게 적용해서 따르게 변형해서 어떤 식으로도 나오니까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쉽기 때문에 문제 낼 게 없어요. 그래서 2부 여기서 선생님들이 많이 내요. 여기서 이거밖에 낼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시험에 나오는 그 필수 유형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지만 원하는 파트 있으면 댓글로 어떤 문법 해달라고 알려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가급적 빨리 강의해 드리고 문제도 많이 풀어보시고 만약에 모자르면 메일로 주소 알려주시면 쌤이 언제까지 뭐 해드린다고 말을 못하지만 가급적이면 빨리 쌤이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고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여러분들 화이팅, 힘내세요.